느낌이 나네. 파샤 메카드 배틀 강좌. 배틀이 어렵다고? 우리가 알려줄게. 먼저 카드를 던져. 셋업 메카드. 그리고 메카니멀을 던지는 거야. 메카니멀 고! 그럼 다양한 어빌리티를 써서 배틀할 수 있어. 카드는 많이 연결할수록 강해져. 4장을 연결할 때는 하이퍼 어빌리티를 외치고, 5장이면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를 외쳐. 아직 힘이 깨어나지 않았다면 3장 연결할 때 파이널 어빌리티를 외치라고. 배틀의 흐름을 알겠지? 그럼 우리와 배틀하자. 셋업 메카드. 내게 힘을 빌려줘. 히어로드! 내 모든 걸 걸겠어! 메카니멀 고! 정의를 지켜라! 히어로들! 이게 레전드 메카니멀인 스핑크스의 진정한 모습인가? 테이밍을 하고 싶다면 나를 쓰러뜨려라. 가라! 히어로드! 간다! 연속 광선! 레이저 건!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말짱하잖아. 그 정도 공격으로는 내게 상처 하나 입힐 수 없다. 그렇다면 이건 어때? 속사포 공격! 파이어 레이! 자! 본질을 내줘, 히어로드! 아니, 이런! 가소롭구나. 히어로드의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잖아! 자, 다시 한 번 더! 응, 알았어! 거대한 힘! 인크리징 파워! 하이퍼 어빌리티! 하늘에서 내려온다! 파워풀 폴링! 해준 건가?
이럴 수가... 왜? 말도 안 돼! 어떻게 이런 일이... 숨겨진 힘에 눈을 뜬 히어로드가 이렇게까지 공격했는데도 전혀 타격을 받지 않다니! 아무리 레전드 메카니멀이라도 너무 강해! 남은 어빌리티는 하나! 이번 일격으로 끝을 내야 할 텐데! 분명 어디엔가 약점이 있을 거야! 침착해! 침착하게 생각해보자! 왜 그래, 찬아! 겁먹은 것이냐, 나찬. 상식에 얽매이지 마라. 그래! 어쩌면...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! 둘이서 하나! 둘이 캐논! 몇 번을 공격해도 마찬가지다! 피라미드를 노려! 히어로드! 뭐라고? 그래, 그런 거였군! 뭐? 그걸 어떻게...